네, 한 세대 정도 맞고. 아니 아니. 왜 세대를 못 맞아? 하고 싶어요. 여보세요? 아, 나 정말 못 말린다. 카메라 들이대시. 아, 뭐야? 야, 어우, 오늘 뭐야? 야, 근데 나랑 그때 폴댄스하고 어땠어? 저는 코끼리 스킨이잖아요. 맞아. 내 멍이가. 얘 그때 아픈 줄 아더니. 양손? 와씨. 아니야, 아니야, 겨드랑이 찢어져요. 오늘은 뭐 하는지 몰랐어. 아이씨. 너 너무 막. 아, 운동한대. 오늘 뭐 하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뭐야? UFC 아닌데? 유도야? 주짓수라고. 어, 이거 막 도복 벗겨지고 장난 아닌데? 저희가 한 가지 동작을 한 가지 동작? 요게 이제 주짓수의 시작 사이드 포지션인데요. 보시면은 옆에서 사람을 이렇게 제압하는 자세예요. 나,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나도 없는데 폴댄스보단 쉬울 것 같아. 너는 소금만 놓아 있잖아요. 아까 밑에서 보여드린 사이드 포지션 있잖아요. 시간 1분을 드릴게요. 성공하면은 광장님이 오늘 전체 밥을 사신다고 합니다. 와! 시작! 유스틴 컴뱃 소속 이준영 관장입니다. 네, 저는 일반인들이 재밌고 멋있게 복싱과 주짓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짓수가 어떤 운동인가요? 주짓수는 이제 유도에서 파생된 미술로서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제압할 수 있도록 이제 몸의 구조를 이용하고 제압을 해나가는 과정을. 그러면 예. 유도랑 주짓수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싸우면요? 네. 센 사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1시간 동안 주짓수를 배워볼 거고요. 오늘도 최종 미션이 있고 진짜 상... 아니, 뻥치지 마, 이제 안 믿어. 아유. 진짜 오늘까지 속이면은 다음에 제가 하라는 거 감독님. 예, 예, 진짜. 오늘 도와주실 분들 있다고 했는데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익스트림 컴뱃 소속 권원일입니다. 이현입니다. 자, 오늘 네. 일단 수업은 괴한을 만났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등치가 어, 덩치가 아니에요. 맞을 덩치가 아니에요. 주짓수에서 위에 올라타 있는 상태를 제일 유리한 상태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힘을 써갖고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손목을 잡고 팔꿈치 받쳐놓고 엉덩이 힘으로 빵! 빵! 자, 한번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선수 네. 진짜 누르면 돼요? 일단 올라가시죠. 이렇게 네. 자, 아까 배운 대로 침착하게 하나씩. 하나, 둘, 셋. 그렇지. 아! 그렇지. 전 달려가. 일단 누워요? 네, 고람 선수 누워주세요. 빠져나가보세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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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이게 실제 방금 배웠던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네. 한번 벗어나볼게요. 자, 이쪽 손목을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팔꿈치 받쳐주고 어깨를 축으로 이쪽으로 뒤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오, 그렇지. 이거 풀면 어떡해. 이거 따라가서. 어, 여기 내 화장품인 거 봐. 이번에는 상대방이 주먹을 쥐고 얼굴을 가격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의 중심이 위에서 아래로 치는 거잖아요. 팔을 앞으로 짚게 할 거예요. 중심 앞으로. 팔꿈치 안쪽을 잡고 당겨줄 거예요. 그렇지. 방금 전처럼 바로 해볼게요. 어!
아이고. 오케이. 자, 다음 보람 씨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근데 많이 치고 있습니다. 양팔을 좀 당기고. 다음은 자, 이 상태까지 왔는데도 괴한이 주먹으로 계속 얼굴을 자극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팔을 C자 형태로 만들어서 이두 쪽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머리를 상대방 배에 대고 엉덩이를 높게 들어서 무릎을 한쪽씩 넘어와서 상황을 뒤집게 돼요. 잘해봐. 시작. 브릿지. 괴한 세대 정도 맞고. 아니. 그대로 맞아. 빵. 손 보이는 손. 엉덩이 뒤로 빼고 깊이다. 주짓수에 꽂힌 이 깃을 이용한 초크를 직접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초반. 네. 왜 그렇게 착한 얼굴로 죽을까? 어떡해요? 이거 한번 두 분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열어주고 천천히 해도 돼요. 그리고 손만 들어가서 아~ 오. 계속 이마에 있어. 어때? 뭐라고?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깃을 열어주고. 깃을 열어줘. 쭉 최대한 깊숙이. 오 이마 가야지. 어깨 잡으세요. 아 이마 속 등. 아, 이마 등. 등으로 땡겨요? 등으로. 그렇죠. 꽉. 땡겨. 오케이. 놔야 돼. 자, 이렇게 내가 올라탄 상황이 됐어요. 위에 사람이 올라오게 되면 막 발버둥을 치게 되고 뒤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네. 내 시야에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활과 화살 조르기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카라를 잡고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반대쪽 골반에 대줄 거예요. 옆으로 누우면서 이 손은 상대방 허벅지 밑으로 들어가서 저걸 잡아주고 뒤로 누울 거예요. 화살을 당기듯이 하나, 둘, 셋, 천천히 쭉. 와. 오. 아, 그럼 일로 와봐. 한 번만 해볼게. 저를요? 어, 일로 와봐. 자, 백사. 일단 백 잡아서 골반 걸어놓을 네. 거예요. 이 다리를 뒤꿈치가 어깨. 이렇게? 아빠다. 아. 야, 느낌 좋다. 느낌 좋아. 이렇게? 엉덩이만 좋지. 그렇죠. 다리가 안쪽에. 어, 무거워. 어, 무거워. 아, 죄송합니다. 연습 시간 2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야, 빨리. 왼손 바닥 짚고, 오른발 바닥 짚고. 엉덩이 옆으로 틀어서 골반에 받쳐놓고. 그렇지. 어, 무거워. 어, 무거워. 어, 땡기다. 걸렸어. 아, 걸렸어. 아, 미안해요. 잘못했어. 기술을 이제 배워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최종 미션을 할 건데 미션은 이제 반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미션은 선수들과 팔입니다. 아니 움직이는 걸로 했잖아. 불리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세컨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거를 열심히 수행하려고 노력해주십니다. 누가 더 잘하는지 제가 평가를 하고 그리고 먼저 보람 선수랑 태범님 선수 뒤로 파이트! 자 일단 사이드로 가려고 노력해볼게요. 사이드 아까는요 그렇지 그렇지 보람씨한테 손도 있고 다리도 있어요. 머리가 없다고 아, 잘하셨어요. 실전에서는 기술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본능으로. 선수 인사. 파이. 오케이. 오, 어떻게? 언니 너무 떨려. 거기. 이제 올라왔어. 올라왔어. 편편 기어서 어떻게 해야 돼? 편편 기어서 어떻게 해야 돼? 마우스로 무릎이 올라가서 아 실전에 안 봐주시네요?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그 것 같은데? 오 올라가 그렇지,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자 아까 배웠던 초크 잠시만요 앉아봐요 아 저 이 기술 말하면서 잡기 성공
그렇지. 팔아 잡고. 그렇지. 이거다. 땡겨 땡겨 땡겨. 어 해다 해다 해다. 땡겨 땡겨. 땡겨. 오케이. 자 오늘의 승강은 으뜸 씨. 우리 여기 사범님은 보라색 띠. 제가 또 강자랑 했기 때문에 남자! 언니랑 저랑 둘이 하면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와 나와. 아 힙 빠졌어 근데. 맞아 지금 힙 빠졌어 빨리 하자. 둘이서 할 때는. 일어나기 없기. 그래 이제 사이드 잡기 경기입니다. 사이드 잡기. 아 지금부터 무릎 꿇고 하나요? 파이! 목을 잡아. 아 쭉 당겨! 당겨! 밀어! 옳지! 아이고! 당겨! 당겨! 옳지! 좋아! 나이스! 나이스! 옆으로! 올라가! 올라가! 또 언니 그 뭐야 가짜면은 카메라 차버려요. 너가 차. 카메라 받치게 해버려. 내가 이렇게. 오 아니야, 뭐야 진짜 상품이잖아. 이거는 진짜 아니야. 뭐가 들어있는데? 아, 아 나 봤어. 대표님 시켰어? 이거 대표인데? 와우. 오늘 익스트림 컴뱃에서 저희가 정말 좋은 가르침을 받았으니 홍보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홍보해주세요. 이 킥복싱과 주짓수 수련은 학생들부터 성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즐거움 그리고 또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고 또 저희가 운동하는 이 매트 위에는 학교나 사회에서 배우는 것과는 다른 철학이 담겨있기 때문에 오셔서 운동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 느끼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시작했어요. 아 오늘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네.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저기 뭐 보라는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우리 미안하 선생님도 주짓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익스트림 컴뱃팀이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시면은 즐겁게 스파링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선생님 모실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네. 와!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